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펑예홍입니다. 자, 19-1 리딩 파워 속독속해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Did you ever wonder why? 자, ever 이전이라고 잘 쓰이죠. 자, 이전에서 경험의 용법을 잘 쓰이죠. 자, 너 wonder은 궁금하다. 자, 너는 궁금해 본 적 있니? 자, why portraits easier to memorize than prose까지 전체 처리 목적으로 쓰였죠, 여기가. 자, 그래서 의문사, 주어동사, 간접의문문의 어순으로 쓰는 목적어 다립니다. 자, 왜 portrait는 시죠? 시가 easier, 더 쉬운지를 to memorize가 앞에 나오는 easier를 수식해주는 부사용법이에요. 그래서 easier은 비교급이지만 사실상 형용사의 뜻이에요. 더 쉬운지를. 자, 그래서 형용사를 수식해준데 to memorize, 기억. 자, 기억하기가 더 쉬운데 then prose는 산문. 자, 산문이란 말은 보통 글을 말하고 있죠. 뭐 시나 이런 거. 시가 아니고 소설 같은 거. 수필. 자, 그러면 왜 글보다 시가 외우기 쉬운지 궁금해 본 적이 있니? 자, 왜 메모리 드릴스? 자, 드릴스는 여기서 뭐냐면 드릴질 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훈련. 자, 훈련이라고 못 알아들어요. 자, 기억 훈련인데 자, emphasizing repetition까지. 자, emphasizing이 앞에 나오는 훈련을 수식해주는 분사구조예요. 그래서 emphasizing은 강조. 자, 강조하는데 반복. 자, 반복을 강조하는 기억의 훈련이 자, sim이 동사죠. 그래서 복수형 주어가 drills의 복수형이 주어이기 때문에 자, sim에도 복수동사. 자, sim to 뒤에 동사 원형 썼죠. 증가시키는 것 같지 않니? 자, short-term memory는 단기 기억. 자, 단기 기억을 왜? 다시 보시면은 왜 기억의 훈련인데 반복을 강조하는 기억의 훈련이 단기 기억을 증가시키는 것 증가시킬까? 왜? 자, 답은 자, 리듬. 리듬이다. 자, 그래서 리듬이 여기서는 핵심 단어겠죠. 자, grouping the digits of a telephone number rhythmically into jingle까지. 자, 동명사가 주어가 됐네요. 그래서 ing. 자, 그룹화 시키는 거죠. 자, 그룹화 시키는데 digit는 여기서는 숫자. 숫자란 뜻이요. 숫자의 단위. 숫자인데 텔레폰 넘버, 전화번호를 자, 리드미컬리 하게가 실제로 수식해주는 단어는 그룹핑을 수식해주는 부사입니다. 자, 그러면은 리듬적으로, 리듬있게, 리드미컬하게 이런 뜻이요. 리듬하게 전화번호를 그룹핑하는데 into jingle. 자, 징글이란 말은 여기서 뭔 말이냐면은 이걸 리듬이라고 하면은도 리듬이 중복되니까 다른 뜻으로 쓰겠습니다. 징글은 여기서는 어조. 안 들어가네요. 어조로서. 자, 이건 뭐 우리 뭐 대출 같은 거 빨리 빨리 1588 뭐 이따위 거 이런 거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명사가 주어가 됐고, 자, will reduce 이렇게 전화번호를 그룹화 시키는 것이 줄여줄 것인데, 자, tendency 경향 왜 갑자기 안 되네요. 예. 잠시만요. 자, 경향인데 자, to recall이 앞에 나온 뜻 앞에 나오는 명사인 경향을 수식해주는 to 부정사의 형용사법입니다. 자, recall은 다시 부르다 해서 회상. 자, 회상하는 경향을 줄여줄 것이다. 자, them이 말하는 건 뭐예요? 그래서 them은 자, digit겠죠. 여기서는 그래서 숫자를 자, in wrong order 잘못된 숫자나 혹은 not recall them at all, not at all 부정을 썼죠. 전혀 기억을 못하는 것을 어떻게 된다? 줄여준다는 거예요. 줄여준다는 말은 긍정적인 뜻입니다. 리드믹하게 기억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 자, 리듬이란 것은 자, an easy to apply, 자, 쉬운데 적용하기 쉬운 기억의 에이드. 에이드에서는 기억 보조장치. 자, 기억의 보조장치이고, 자, that 해석은 앞에 거 바로 넣으면 돼요. 여기서는 이 기억 보조장치는, 자, 그래서 동격이죠. 그래서 3인칭 단수 처리 되겠죠. 이게 aid랑 that이랑 동격이니까. 자, 만들어주는데 consistently 지속적으로 뭐를, 자, consistently도 앞에 나오는 produce랑 동사 수식의 부사예요. 지속적. 자,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준다. 긍정적이란 말이에요. 자, 우리는 모두 들어왔어. 현재 완료 용법의 경험 용법이죠. 자, 계속이니까 여기서는 계속적 용법으로 쓰면 되겠네요. 자, 우리는 계속 들어왔는데 또 proud 4-year-old가 그러면 자랑스러워하는 4살 아이가 recite 하는 것을 암송.
자, 암송한단 말은 외워서 외운단 말이죠. 또 26개의 letter 글자인데 알파벳의 글자를 in order 그래서는 순서대로 외우는 것을. 자, she can은 she가 말하는 것에서 네 살짜리 아이를 말해요. 이 네 살 아이는 자 can probably 삽입절이고요. 자 can 조동사 동사 원형 썼죠. 자 아마도 만 do it 할 수 있다. it을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하지 말고 뭐냐면 26개의 글자를 암기할 수 있다. 자 when only using 여기 주의하시고 자 when using 하는 것은 실제 주어가 누구냐 막간 어떤 she예요. she가 말하는 건 네 살짜리죠. 자기가 사용하다의 능동의 뜻이니까 분사구죠. 접속사 생략 안 하고 ing 썼습니다. 자 이 네 살짜리가 사용할 때 뭐를 자, 더 리듬인데 of preschool song. preschool song은 미취학. 자, 미취학이란 말은 애들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유치원 같은 데서 배우는 노래예요. 미취학의 아이의 노래를 자,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뭐 이런 거 있죠. 이렇게 노래를 리듬으로 배울 때 and so forth는 뭐 기타 등등이요. ETC 정도 됩니다. 자, the rhythm of song. 자, 하면은, 리듬인데, 노래의 리듬들이 복수죠. 자, establish에도 지금 S 들어가면 안 됩니다, ES. 왜 안 돼요? 지금 복수니까. 자, 만들어내는데, order, 순서를, of letter, 글자에. 자, 주제는 뭐예요, 우리가? 기억해서 까먹으면 안 되는 게 맨 첫 번째 나왔을 때, 요거를 까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래서, 실제 주제는 얘예요. 자, do you ever wonder why poetry is easier to remember than prose? The answer is rhythm이다. 이게 주제입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산문보다 시가 기억하기 쉬운 이유는 리듬이다 라는 게 주제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주제 한번 더 다시 정리하면은 자 보시면 리듬 관하게 주하죠. 리듬이 너를 압도할 것이다 얻을 것이다 혹은 너를 뭐 조종할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주제를 다시 한번 피키씨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가 산문보다 암기하기 쉬운 이유는 리듬이다.